다음으로는 이제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다른 VCS에 비해서 조금 더 편리한 브랜칭 기능과 머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리팩토링된 코드의 차이를 인식을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화면이 그 예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get host by name 그리고 send라는 그 함수가 특정 위치로 이동한 것 그리고 DNS라는 클래스가 새로 생성된 것 그리고 개별 메소드들의 속성 값들이 변경된 것들을 이 왼쪽에 있는 뷰와 같이 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DNS라는 클래스가 added되었고요. 그리고 send getHostByName이라는 메소드가 특정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DNS라는 클래스로 getHostByName이라는 메소드가 이동한 걸볼 수가 있고 각각의 메소드에 있는 세부 내용들이 변경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 형태로도 볼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VCS가 자동으로 처리 못했던 거, 이제 수동으로 일일이 다 잡아줘야 됐던 병합 문제, 컴플리트 문제들도 플라스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업 중이었던 브랜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개발자 1과 개발자 2가 동시 작업한 상황을 가정을 했어요. 베이스 체인지 셋은 이 내용을 토대로 분기를 태웠고 이 작업자는 둘이 병렬로 같은 코드를 수정을 할 겁니다. 먼저 새로운 브랜치에서 작업자 1이 작업한 내용을 보면 이제 start랑 update라는 함수에 새로운 그 코드를 추가해서 그 함수 내에 change가 발생을 한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메인에서 개발자 B가 작업한 것을 보면 같은 코드, 같은 파일에서 이제 코드를 추가했는데 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파일 이름과 이제 함수 이름도 변경 작업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 경우에 이제 다른 VCS인 경우에는 conflict가 발생을 해서 개발자가 매뉴얼하게 그 개별 상황들을 조정을 하고 모디파이를 해줘야 되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액션들 이를테면은 메소드가 이동을 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이 변경됐다 파일 이름이 변경됐다라는 그 의미론적인 이해를 토대로 이제 머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머지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플리트에 따라서 매뉴얼하게 머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의미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머지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지 과정이 이제 좀 수월하게 되는 거는 이 시멘팅 머지라는 그 기능을 토대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 다이어그램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소켓이라는 클래스에서 개발자 1은 이제 소켓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DNS로 변경하고 서버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기존의 소켓이라는 클래스 내에 있던 리슨이라는 함수와 리시브라는 함수를 서버 소켓이라는 클래스 내로 이동을 시켰어요. 반면에 디벨로퍼 2는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기존에 있던 소켓 클래스에서 커넥트2랑 샌드라는 함수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보통은 컴플리트가 나고 그 개별적으로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멘틱 머지는 말 그대로 의미론적으로 이 변경 사항들을 다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자동으로 머지 과정을 진행을 해줍니다. 예,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분기를 생성을 하고 병합하는 과정 자체가 브랜치 익스플로러에서 전반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메인스트림에서 이제 어떤 사용자가 이제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하고 계속 이어서 작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브랜치 작업이 끝난 이후에 이 메인으로 병합이 어떤 시점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약간 좀 깨알같이 좋은 기능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머지를 하게 되면은 머지된 그 체인지 로그를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머지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머지된 체인지셋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보면은 기존에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머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머지된 데이터들은 체인지가 몇회 발생을 했고 머지가 몇회 발생한 것이고 딜리트가 몇 회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콤보 박스를 열어서 주요 내용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관적인 UI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프로그래머 혹은 엔지니어 직군이 아니더라도 손쉽게 사용을 할수 있죠. 앞서서 현철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브랜치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앞서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브랜치 익스플로러를 열면은 이제 머지하고 디프하고 이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것까지 굉장히 손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브랜치 생성하는 것도 그 원하는 베이스 체인지 셋에서 클릭만 하면은 한 큐에 이제 브랜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병합할 노드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바로 병합 진행을 하면은 손쉽게 병합하고 그 안에 코멘트를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개별 체인지셋을 클릭을 하면은 그 체인지셋의 변경 사항들도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그 코드 디프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체인지셋을 클릭했을 때 개별 파일들을 보면은 어떤 파일들이 이동했는지 내용들이 삭제됐는지 이런 것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디프는 이미 현철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코드 리뷰 기능도 이제 클라이언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례로 Git 같은 경우에는 GitLab에서 코드 리뷰 기능을 제공해주는 케이스도 있고, 이제 상용 솔루션인 PCI 같은 것으로 이제 코드 리뷰를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코드 리뷰 탭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 개별 체인지셋에서 이제 검토를 받고 싶으면은 검토자를 할당하고 이 내용들이 합당하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예시를 들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일부를 수정을 했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특정 사용자한테 이 내용을 할당을 했어요. 할당된 사용자는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마다 어떤 내용으로 이제 검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길 수 있고 이 개별 항목이 완료가 되면은 검토 완료를 눌러서 나는 이제 이 코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